가끔 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변하려고 해요. 언젠가 우리의 여주인공 조이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죠. 우와, 엄청 큰 집이네. 여긴 많은 아이들이 있는 가족이 있을 거야. 아, 나도 이런 빌라에서 살고 싶다. 하지만 슬퍼할 시간이 없어. 여전히 내가 잘 곳을 준비해야 돼. 여기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밤엔 따뜻하고 모기가 좀 시끄러운 것 빼면 자연이랑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야. 레우, 네 시그니처 칵테일 만들어줘. 알겠습니다, 브라운 부인. 몇 분 안 걸릴 거예요.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요. 코코넛 새로 주문하는 거 깜빡했어. 내가 직접 부여하겠네. 어? 노숙자 소녀가 왜 저기 있는 거야? 좋은 꿈이네. 근데 이 소린 다 뭐지? 어? 이런, 뭐 하는 거예요? 저 위에 어떻게 올라가지? 최대한 빨리 코코넛을 구해야 하는데. 저기, 뭘 그렇게 웃어요? 진짜 웃기네요. 제가 도와줄게요. 이 몸통을 치기만 하면 코코넛이 손에 떨어져요. 고마워요. 여기 주스 좀 마셔요. 우와, 엄청 착하고 우아한 사람이네. 내 꿈에 몇 달러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. 스타트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군. 코코넛 냄새. 늦어서 죄송해요. 여기 칵테일이요. 어? 고마워. 좋아하시는 대로 만들었어요. 왜 이리 난리야? 신선한 코코넛 사세요. 고마워요. 또 오세요. 전 세계에서 제일 싼 가격이에요. 어? 두 번째 거 드릴까요? 이게 무슨 일이지? 어? 소피 브라운. 유명한 백만장자잖아. 코코넛 사시겠어요? 널 만나러 왔어. 내가 이 빌라 주인이거든. 전 여기 야자수 밑에 살아요. 우리 이웃이네요. 아이들은 밖에서 자면 안 되는데.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낼래? 정말이에요? 물론이지. 그럼 엄마라고 부를게요. 저 여자 어떻게 한 거야? 기야! 아야! 어서 떨어져라! 도망가자! 이 빌라는 가장 유명한 건축가가 디자인한 거야. 4명의 최고의 디자이너가 작업한 거지. 내가 여기서 살다니 말도 안 돼. 편히 지내렴. 여기 수영장도 있어요? 모든 게 다 있어. 내가 집 투어시켜줄게. 왜 운동복이 필요한 거지? 수상한데. 시작할까?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. 우와, 벌써 저기 있는 거야? 저기, 어서 따라와. 여긴 수영장이야. 우와, 조이의 새엄마는 수백만 달러를 버는 유명한 사업가고 그녀는 자신의 집이 자신의 부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해요. 별장 이렇게까지 커 보이진 않았는데 엄마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시는 걸까? 못 따라가겠어. 여기 비 엄청나지? 조이? 어딨니? 엄마, 얼마나 더 걸어서 오르락내리락 할 거예요? 아직 집에 반도 안 왔어. 어? 여기가 어디지? 이 방 모르겠네. 나 길을 잃었나 봐. 레오, 나 집 지도가 필요해. 고마워. 이건 내 화장실이고 여긴 헬스장. 그 말은 난 지금 서쪽 동에 있단 거구나. 심지어 주인도 이렇게 큰 집에선 길을 잃어요. 엄마! 좋은 워밍업이었어. 건강한 몸엔 건강한 영혼이 있지. 그래 그래, 알았어요. 어? 내 집사. 시원한 레몬물이 딱이지. 그나저나 이 집엔 몇 명이나 살아요? 3명뿐이야. 나, 집사 레오, 그리고 내 아들. 데니 만나보렴. 아들, 우리랑 같이 사는 거 괜찮지? 그치? 드디어 누나가 생겼다. 고마워, 엄마. 여기, 이제 조이에게 네가 방을 보여줄 차례야. 우와, 엄청 크네. 이게 이제 다 내 방이라고? 응, 누나 방이야. 너무 좋아. 야자수 아래서 자던 것보다 훨씬 좋잖아. 조이는 그녀에게 가족이 생겨서 이렇게 럭셔리한 곳에서 살게 될 거라고 평생 상상조차 안 했어요. 백만장자 브라운 부인은 해안에서 가장 큰 집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. 나는 안 하나. 어? 조이, 가야 해요. 안마 사랍니다. 들어와요. 우와, 개인 스파인가요? 우와! 어, 조이, 놀랐잖아. 미안, 내가 지금 명상하느라 바빠서. 카야, 내 딸 잘 좀 돌봐줘. 편히 계세요. 어, 정말 특이한 경험이야. 긴장 풀고 가만히 계세요. 제발. 제가 금과 원석 입자로 된 특별한 오일을 발라드릴게요. 어, 간지러워. 그만. 조심해요.
카야, 됐어. 일부러 그런 거 아닐 거야. 여기, 돈이랑 엄청 비싼 마스크 받아. 나 휴가 가야겠다. 미셸이 여기 쓸 거야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샐러드 스타일리스트가 일하는 곳이지. 조이 아가씨를 위한 뭔가를 벌써 준비했어요. 다이아몬드 크루셋이 딱일 것 같은데요. 숨쉬기가 힘들어요. 당겨요, 레오. 거의 다 됐어요. 끝났다. 널 믿어, 미셸.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아요. 거기 조개 껍질 박혀있나요? 어? 브라운 부인이 부르시는 것 같은데? 도와줘. 어? 귀여운 헤어핀이다. 이 구린 것 좀 치워. 너무 지루해. 아야, 아, 아파라. 이건 어때요? 잘 어울리는데. 아니, 별로예요. 힘들다. 휴식 시간을 가져야겠어. 저도 필요해요. 잠깐, 머리에 그거 뭐야? 어때? 난 진짜 싫은데. 나도 별로. 내가 직접 머리 해줄게. 내 최고의 시간이다. 상관없어. 너부터 할 건데. 아, 너만의 취향이 있구나. 당신 딸이랑 같이 못하겠어요. 살면서 이런 문제 있는 머리 처음 본다고요. 엄마, 내 머리 멋진 것 좀 봐. 내 새 헤어스타일이다. 무슨 일이 있던 거지? 나도 조이랑 같은 머리로 잘라줘. 네, 알았어요. 세계 최고의 집사, 생일 축하해. 우와, 기대도 못했는데 멋져요. 널 위한 거야. 엄청난 모던 금속 탐지기. 어, 계속 갖고 싶던 건데. 오늘 하루 쉬게 해줄게. 내 도움 없인 선물 고르는 것도 모른다니까요. 난 집안일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그립기도 해. 내가 청소기 어떻게 돌리는지 알아도 내야 하거든. 나 꽤 잘해. 잠깐, 뭔가 깜빡했는데? 아, 최고급 금식이나 해적의 보물 갖고 싶다. 어?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? 안녕하세요, 모두. 여길 파봐야겠어요. 보물 있는 것 같아서요. 우리 모래성 이제 끝나서 안 돼. 미안. 그치만 보물이 더 중요한데. 거래하면 어떨까요? 어때? 싫어. 못해요. 뭐야? 버릇없는 아이들. 내가 $2 줄게요. 이제 말이 달라지네. 그쵸? 괜히? 좋았어. 여기, 네가 원하는 대로 해. 완벽해. 이제 다른 데로 가요. 전 당장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요. 나도 백만장자가 되면 어쩌지? 잠깐, 여기 뭔가 있긴 해? 상자 어딨어? 이게 뭐지? 이상한 뚜껑들이네? 왜 여기 뚜껑들 뿐인 거야? 이해가 안 되네? 저기, 거기서 뭐 하는 거야? 이것들을 여기 숨겨둬야겠어. 어때?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부르자. 좋아. 쟤네가 한 거라고? 내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하게 만들다니. 그냥 안 넘어갈 거야. 저 여자를 없애야 돼. 레오는 항상 교활함으로 알려줘왔고 엄청난 사악한 계획은 모두 디테일로부터 나온 거예요. 조이 여기 없지? 좋았어. 평소처럼 밖에서 자고 있을 줄 알았다니까. 이때 나는 행동을 취해야겠어. 여기 있는 모든 비싼 물건이 필요할 거야. 레오, 우리 강도당했고 조이도 훔쳐갔어. 피론, 저 부르셨어요? 응, 경찰 불러. 값비싼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더 최악인 건 내 딸 조이가 안 보여. 진정해요. 패닉하지 말고요. 따님 뵌 것 같은데 어딜 둘러봐야 할지 모르겠어요. 따라와요. 금속 탐지기를 써봅시다. 내가 말했죠? 여기 쓸 거라고? 아가. 잠깐, 아직 깨우면 안 될 것 같아요. 뭔가 확인해야겠는데요. 어? 무슨 일이에요? 엄마, 레오? 여기서 뭐해요? 조이, 가방에 이거 뭐니? 몰라요. 내 거 아닌데. 어떻게 그럴 수 있니? 우린 네가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의 친절하고 관대함을 이용한 도둑일 뿐이에요. 봐요, 돈도 훔친 거. 이게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. 훔친 물건 가방이 너에게도 중요하다면 가져. 아무것도 안 갖고 싶어요, 전. 네 죄값 받은 거야. 거기가 네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, 불쌍한 소녀. 안녕. 제가 막 세팅한 거야? 얘들아, 말해줘. 나 어떡할까? 이 가방 들고 떠날까? 아님 돌아가서 엄마한테 집사가 한 짓이라고 말할까? 내 말을 믿지 않을까봐 두려워. 댓글로 답을 적어줘.